검찰개혁이 이번만은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계십니다.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. 입법 존재 국회 파괴 민주당은 합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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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야지. 예.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협상 결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공수처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당분간 중단하기로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런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바로 전격적으로 5.18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. 그러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하기로 한 거는? 의사봉을 칠 직전에 저희들이 이 안건조정 이 회부 요구를 했죠.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 아마 원내대표 간 협상은 페이크가 아닌가. 수출법과 관련해서는 잠시만요. 최대한의 기간이고요.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. 안건조정원의 구성에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바닥에 협상이 어디 있어요? 협상 내용도 못 찾으려고.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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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정 보십시오. 금방 합의하고 난 뒤에도 뒤통수 치고 여러분 각오가 돼 있죠? 네. 각오가 돼 있죠? 네.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끝까지 막아내고. 근데 혹시 필리버스터도 좀 논의가 되나요? 그런 걸 단비리 이야기할 수가 없지. 그 자꾸 전략에 관한 걸 물으면 누가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나. 그걸 쪼르르 민주당에 전하고 하는 거야. 우리 나는 공수처법 처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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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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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는 삭제될 것입니다.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국회 코로나19 주요 법사위에서 알려드립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지금 뭐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거리를 약 한 1.5m에서 2m씩 좀 뛰고요. 저 끝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쪽에서도 지하철 가서 지적하는 거예요.